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이교훈입니다. 또 이렇게 운동 끝나고 고된 하루에 또 이런 걸 또 다 시키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산베어스 투수 권휘라고 합니다. 요즘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포수 박윤진입니다. 곧 빼빼로 데이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빼빼로 데이면 또 만들어주는 게 또 정성이 있으니까 사주는 것보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을 수 있게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 프리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초코 기본으로. 박민주 선수는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만들어 본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처음이야? 그러면 선물해준 적이나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 선물은 많이 했죠.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선물함에 넣는 거 알죠? 누구한테? 저는 여자들 다 받아줬어요. 돌렸다고 누가? 돌렸다고 누가? 받은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초등학교 때 카카오 스토리 뭔지 알지? 오리지널은 슬퍼요. 뭐, 아몬드 빼빼로는 좋아요. 저는 촌이어가지고, 학교가. 카카오 스토리, 폰이 없는 애들도 많아. 아, 그 정도였나? 네. 삐삐 있었어, 삐삐? 삐삐는 아니고. 미안? 네. 편지 주고 받았겠네, 편지. 편지 말고. 주고받는 게 아니라 선물에 넣어주는 거 알죠? 비밀번호 기억해요. 몰라,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근데 이 초콜릿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담갔어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머리도 써야지. 얇게 발라야 돼. 나중에 초코가 언밸런스하면 안 이뻐. 네. 그럼 휘 선수는 또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만드는 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말고 선물해 보거나 정말 받아본 적? 선물은 많이 해봤죠, 빼빼로를. 누구한테 해줬습니까? 뭐 이성 친구들한테도 해봤고. 이성 친구들 카산노바라는 소리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무엇을 얻으려면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은 없다 이 말입니까? 이게 다 편집되겠는데요? 자, 하나 도깨비 방망이. 아, 어떤 나무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때 한창 초등학교 이미지를 벗어나고 중학교로 올라가서 좀 뭔가 성숙해질 찰나에 빼빼로 데이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념을 잘 안 챙겨요. 안 챙기는데 그냥 피곤하고 졸리고 좀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사물 안에 빼빼로가 종류를 다 있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네? 아, 그 정도 기본 아니야? 난 누구한테 꼭 줘야지 하나고 두개 줘야 하나고 그러던데. 예, 저희는 예. 저는 많이 못 받아가지고 많이 받은 척 하려고 사놨어요. 어? 야, 너도 그런 적 있어? 가방에 이빨 먹었어. 나 또 그런 적도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나? 회의장 보면 하트 이렇게 해갖고 빼빼로 이렇게 딱딱 쌓아갖고 플라스틱에 넣어주고. 요즘에도 있던데요? 요즘 많지. 근데 그거 이제 초등학교 사귀었던 애한테 내 그걸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회의장 보면서 하트 그걸 샀어요. 샀는데 다음날 주려고 하는데 아, 도저히 못 주겠네. 이 하트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지, 그때 하트가 진짜. 아니, 너무 남사시러운 거야. 뭐, 결혼해야 될 것 같고, 하트 쓰면. 그래갖고, 일단은 가방에 넣었어요, 여기. 엄청 커요. 가방에 넣었는데, 와, 학교 거의 다 왔는데, 아, 도저히 못 주겠네. 그 플라스틱 다 떼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갖고, 이렇게 쇼핑백에 해갖고 줬어요. 결국에는 하트를 안 보여줬어요. 그 친구한테 연락오겠다, 이거 유튜브. 또 제가 어렸을 때 쑥스러움이 많아갖고,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을 거야.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여자친구 개념이 잘 없지 않아? 특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여자친구가 아니지, 그냥 여자인 친구지. 아, 근데 그래도 나랑 사귀자 이러지. 아, 저는 근데 저희는 그런 말 안 하. 저는 그런 말 안 하. 그럼 뭐라 하는데? 아니, 여자친구 없었어요. 그런 여자친구, 남자친구 개념이 잘 없었어. 근데 빼빼로는 잘 만들고 있어? 오, 잘 만드네. 예쁘지 않아요? 완전 잘 만들었어요. 어쨌든 부산은 사귀자는 말을 안 한다? 아니, 그러니까 사귀자 이런 말 한 게 아니고 그냥 느낌 맞으면 그대로 가져요? 네, 느낌으로. 아, 네. 꽃값을 떨고 주네. 네, 저는 이제 지금 100대 시대잖아요, 사실. 야구 선수가 최종 꿈은 아니니까. 그래요? 당연하지. 야구를 죽을 때까지 할 수 없잖아. 지금은 최고의 야구 선수가 꿈이지. 아, 지금은? 나중에 나이 들고 야구를 어쩔 수 없이 못할 상황이면은 나는 이제 카페, 베이킹 카페를 내가 할 거야. 흑백 요리사 나온 거야? 흑백 요리사 나는 그런 데 나온 거 다 따라서 할 거야. 근데 제가 원래 엄청 소심했어요.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는. 진짜요? 신인 때는. 그때 당시에 138kg 던졌어요. 아, 지금 야구를 잘해서. 야구를 잘해서가 아니라 눈치 보면서 야구했을 때와 이렇게 표출하면서 야구했을 때 멘탈적으로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면은 착하다고 보일 수 있겠지만 정작 야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일단 어때요 이거? 딸기? 예뻐요. 맛있겠죠? 네. 이게 근데 빼빼는 색깔 조합이 중요해요. 이런 색깔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야, 형 망했는데? 이거 진짜. 난 이런 걸 내가 한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와. 바다만 봤던. 바다요? 아, 바다만 봤던.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약간 남자들 관심 있으면 오히려 놀리거든요. 남자. 되게 장난치고 일부러 괴롭히고. 일부러 괴롭히고. 여자들은 진짜 자기가 싫어서 그런지 알고. 울고 울고. 남자는 사실, 네, 남자는 사실 진짜 좋아하면은 그렇게. 아, 형 근데 그때 괜히 놀렸어. 그러니까. 잘해줬어. 저거. 근데 교훈이 생각보다 열심히. 와, 약간 최현석 셰프 같은 느낌이네. 약간 킥이 있네, 킥이 있어. 오늘의 킥은 더티 플러팅? 아니야. 맞잖아, 더티 플러팅이라 그러지. 플레이팅, 막 플레이팅. 더티 플러팅. 어쨌든 맛이 제일 중요해. 맛은 똑같아, 재료도 똑같아서. 너무 튀었나? 아, 재밌는데? 민준이 생각보다 잘 만든다. 난 여기까지만 만들겠어. 아, 더티 플러팅 너무한데? 이런 거 있는 거보다 하나씩 벌칙 같은 느낌의 이런 게 있으면. 벌칙? 응, 또 너가 더 사는 거야. 내 키에 있어야 너가 사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저희 다 만든 다음에 그 투표 한번 해주세요. 뭐가 더 제일 좋죠? 오, 그래요, 투표. 원래 섭외하려고. 동준이 잘렸잖아요. 동준이 왜 아니야? 동준이 노잼. 동준이 어떻게 웃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그림체가 좀 달라. 동준이 잘생겨서 잘렸어. 아, 그림체가 좀. 한참 너 있었어. 아, 근데 진짜 확실하면 맛이 다를 것 같아. 똑같아. 아니, 너무 다르지. 막 다 갖다 뿌려놨는데. 내게 제일 맛있을 것 같아, 맛은. 와, 나 진짜 너무 잘 만들어, 어떡해. 너가 디저트 좋아하잖아. 그럼 팬들한테 한번 하나 추천해. 진짜 인생 디저트. 인생 디저트. 요즘 이제 휘낭시에. 휘낭시에가 뭔데? 거기서 쫀득쫀득한 빵인데 만들기도 진짜 힘들다더라. 근데 마들렌보다 더 쫀득쫀득하고 훌륭하다. 휘낭시 치즈 안 좋아하세요? 치즈? 치즈 빵에 치즈는 진짜 싫어하는데. 저 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바스크 치즈 케이크 진짜 말고. 바스크 치즈 케이크는 좋아해. 와, 더티 플레이팅 진짜 미쳤다. 흑을 표현한 거지. 이거는 그거야. 그래, 이것도 추가하자. 흑을 표현한 거. 이렇게가 이것까지는 하지 말자. 음식까지가 정확히 재민이? 그러니까 그거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잖아, 지금. 아, 그래? 이거, 아, 재민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왜 또 얘기하는 거야? 나도 알아들었어, 충분히. 아, 그래? 애들이 자기들 만든다고 이제 내 쪽엔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내 쪽엔 이제 아무것도 없어졌어. 피해인 선수가 구워서 너무 좋다 했잖아요. 그냥 그 동갑을 위해서. 네? 그게 다예요? 아니 제가 사실 제 텐션을 받아줄만 친구가 교훈이밖에 없어요. 재영이는 친구는 아니지만은 같은 입단 동기고 한데 제가 옆에서 막 이렇게 텐션 올리고 있으면 아 정말 시끄럽다 막 이런 거지 막. 오, 다민핑. 일단 중간정보. 이거 세 개만 넣고. 다민아 와봐. 잠깐만 와봐. 아니 이거 뭐가 제일 잘하는지만 평가해줘. 와봐. 딱 봤을 때 어디에 여기세요? 제일 먹기 싫은 거 골라야겠다. 먹기 싫은 거 골라. 먹기 싫은 거. 어. 이거요. 이거랑. 제일 맛있게 생긴 거. 이거. 그다음에. 이거? 2연승! 하나 더! 내가 했을 것 같은 거 골라봐봐. 이거요. 아, 방금 내가 만든 건데. 사실 만들면서 싸했어. 그래, 일단 넌날 깔고 보는 거야, 지금? 아니야, 잘 만들어. 잘 만들지. My bro. Let's give it, bro. 교훈이 실수했어. 아, 근데 나 비닐 약간 끼고 했어. 이거 먹는 거야, 초콜릿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음식점에 먹는 거야. 파인다이닝. 예술 작품. 맛은 어떨까요? 맵다. 타이트해? 네? 좀 타이트해. 뭐가 킥이야? 이거. 아, 내가 정확히 그게 킥이었어. 이거 다른 할머니. 저 맨날 이렇게 야구만 하는 이천배어스에서 빼빼로데이 때문에 빼빼로도 만들어보고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고 나중에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빼빼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 빼빼로 인생 처음으로 만들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첫 경험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좋은 경험해서 내년 빼빼로데이 때 만들어보고 싶고요.
다음에는 더 잘 만들어서 팬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뼈대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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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감사드리죠.